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몇 편의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가 바쁘지만 않다면요. 굉장히 많이 저희 채널에서 언급된 래퍼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이분이 몽골의 예, 킹 오브 힙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킹 오브 힙합 흥미롭습니다. 바로 빅G라는 래퍼입니다. 빅G 빅G라는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한편 보려고 해요. 일단 이분이 가장 유명하게 된 뮤직비디오부터 한편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9년 4월 21일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 현재 조회수가 816만 조회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조회수예요. 이 곡의 제목이 족소코? 이거 아까 음악 들을 때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발음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피처링의 밴디보라는 듀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버스 오브 버스 OST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 오브 버스라는 거는 아마 영화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한 아까 30초 정도 들어봤다가 여기 느낌이 와가지고 아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거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빅G, 제가 약간 이 래퍼분도 보면 굉장히 좀 듬직하고 뭔가 마초적이고 남성적인 느낌을 갖고 계시는 래퍼인 것 같았어요.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몽골의 킹 오브 힙합인 빅G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y God. 오, 잠깐만. 오, G-Wagon. 이거 뭐야 이거? 비트가 완전 시크한데? 후! 여기 보면 적서코? 적서코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뭐 물론 제가 원어민처럼 발음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오, Fast and Furious vibe. 오, 아, 오지 vibe네요. 오지시야. 아, 그린즈까지 끼셨어. 그래 맞아. 몽골의 지형이 초원과 사막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집이라든가 G-Wagon이라든가 머슬카 같은 게 질주할 때 여기가 딱이겠다. 그쵸? 한국은 이런 차들이 멋있긴 한데 한국의 도로 여건상 멋있지가 못해. 확실히 이렇게 탁 트여 있고 뭔가 초원이나 사막 같은 데서 진짜 밟고 달려야 그 쾌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분은 랩하는 스타일이 좀 터프함이 느껴지는 미국 남부 래퍼 마스터 P 있잖아요. 아 하는 래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마스터 P 같아.
느낌이 이제 차 엑셀레이터를 밟고 완전 푸시 투 더 리밋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거는 모든 라이더들을 위한 뮤직비디오인데. 생각보다 비트나 뮤직비디오의 퀄리티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 와, 이 정도란 말이지. 비트린 사나 세른 유자도 치르도 톰나간 춤을 배른 우드르친미킨 데레 울슴진 두민 히체 후슨 후세고 몽골 흑전 드르친 내게레 경도슨 바라식 바기 긴자든 밀드르치프댓 꼰디리킨 다소벤 우는 두른 데르치 히세 히드르치민 아라도리 히레미드다오 아화스 일루 우긋 수슨 볼코르 세이드다오 암기스기드 가리흐니 로흐나 스이르드구 아르달라사 하르주드 니르드구 미드구 ашиг ил гарч байна бүхэн нисэхгүй оргил нь гарлаа ван богийн цогцоор дэлхгүй дэлхгүй цогцохгү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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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rolex шигэр дүмэн цогцохгүй oh belly утаныг бэрэндээ цогцохгүй урагшаагаа тасна хизээ цогцохгү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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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x шигэр дүмэн цогцохгүй утаныг бэрэндээ цогцохгүй урагшаагаа тасна хизээ цогцохгүй와, 이거 되게 좋은데? 아, 되게 좋은데? 미쳤는데? 지금 제가 몽골이파 리액션 비디오를 3편, 4편째 올리고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트랙이었어요. 진짜 그렇네. 자동차가 잘 어울리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몽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히 배경 자체가 진짜 초원이나 사막이 나와버리니까 아까 같은 이런 좀 SUV 스타일이나 뭐 Jeep 같은 이런 차량들이 이제 달리기에 굉장히 좋은 거지. 멋있습니다. 약간 그 영화 Fast and Furious 바이브가 좀 있으면서도 여기 나온 3명의 래퍼들이 굉장히 좀 터프하게 랩을 뱉으니까 전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나 비트나 뭐 래퍼들의 어떤 뭐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플로우나 바이브 같은 거를 많이 듣고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야, 2019년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내놨으면은 와, 몽골힙합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뭔가 그 미국 힙합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이 비디오에서 굉장히 잘 구현을 해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저를 놀라게 했던 것 같아요. 몽골 힙합에서는 약간 빅지 같은 뭔가 좀 남성적인 아웃핏을 갖고 있는 그런 래퍼들이 인기가 많은가요? 한국은 좀 요즘 인기 있는 래퍼들은 굉장히 좀 스키니하고 뭐 머리도 다 길고 좀 어떻게 보면 섬세한 바이브를 표현하는 래퍼들이 요즘은 더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몇 지금까지 본 몽골 힙합 래퍼들의 어떤 모습들은 굉장히 좀 강인해 보였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